단단한 뿌리가 내리길 바라며 정성스레 신뢰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걔가 굉장히 착해요. 내가 걔를 천사라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어쨌거나 불려서 드리겠다. 하지만 굳건할 줄 알았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가르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야, 너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하냐? 허허, 뭐죠? 땅속 깊숙이 숨겨졌던 비밀. 한 세기를 넘어선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내의 회복을 바라며 간호를 이어온 지 5년째. 조금 좋아졌어요. 운동을 안 하면 그게 굳어가지고 안 된대요. 남편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은자 씨는 대화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니야. 죽어버린다고. 아니야, 쓰니까. 욕하고 싶으세요? 아니야, 머리 지능이 4살, 5살이에요. 교수가 내려진 진단이. 지능이 4살, 5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를 책임지며 여정부의 면모를 보였던 은자 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건 바로 한 여자 때문. 지인의 소개로 만난 김 씨와 돈 거래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60% 쓸 때는 70, 40, 50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이구, 그 맛에 막 여기저기 돈 끌어다 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1년간 잘 주고 잘 나가다가 잠수 타버린 거예요. Yeah. 신경 쓰이고 막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나 없는 사이에 끌어다 주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주변 겪은 선물이라는 거 뭐예요. 풍지 박산 되시죠. 나는 빗덩이 뒷덩에 앉아있고. 아이고. 사진 있어요? 응. 사진 좀. 야, 네가 무슨 사진 찍었어? 어디다가? 핸드폰에? 응. 있어? 응.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자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은자 씨가 제작진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줍니다.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여기 뭐 그 당시지요? 18년도? 여기 어디예요? 어디요? 여기. 몰라. 아, 그래도 그 김 씨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악에 받쳤으면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은자 씨가 쓰러진 후 김 씨는 병간호 중인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은자 씨의 남편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답니다. 뭐죠? 애 엄마가 쓰러졌으니까 돈 없잖아요. 나도 나 병원비 좀 허게 가져간 것 좀 좀 주라. 알았다고 알았다고 했어. 지금 굉장히 큰 적이니까 2천 되면 3천만 원 바로 줄 테니까 일주일 되니까 응? 거기서 또 투자를 해라. 예. 네. 일주일만 쓴다고 그러고 잠수요. 아이고.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사라진 김 씨. 90년대 후반 벤처 기업을 운영하던 그녀가 사기의 길로 접어든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내요. 자기 기대 이상의 수익을 내본 경험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돈 챙겨간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걸 못 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투자가 생소했던 당시 김 씨가 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쌈짓돈을 챙겨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날개를 달게 됐냐면 제가 지인이라고 하는 라고 돈을 조금 집어넣는데 그걸 따따블로 갔다가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그때는 장이 좋았으니까 얘가 심의를 많이 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에 총동원을 했는데 그 시간에 몇백억이 막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익의 일부는 이자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던 김 씨. 일종의 폰지 사기 형태로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본인이 운영하는 벤처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천억 가까운 돈을 모아 가로챈 이 가짜 펀드 매니저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온갖 핑계를 대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들은 결국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약 천억 원의 피해를 남긴 채 97년도부터 이어온 사기 행각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김 씨의 범죄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출소를 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통장으로 증권 개설을 해달라 그랬어요. 사기치려고.
김 씨는 사기와 출소를 반복하며 총 3차례에 걸쳐 약 3천억 원대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주는 높은 이자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10% 뭐 20%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에서 잃어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수익 나서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불장이 섰다는 거예요. 2주만 기다리면은 95%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에 아 이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늘 있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고 이렇게 허리하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고 참. 취재가 시작되자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 김 씨에게 속아 수억의 돈을 잃었다는 진정식 씨. 처음에 우리 회사 사무실에 와서 이제 배경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뭐를 나왔는데 남편은 뭐 운동권이라서 뭐 화관이 뭐니 하면서 뭐 아주 교양을 떨더라고. 말은 아주 뭐 청산유수로 교양 있게 해요. 지나고 보면 뭐 사기꾼 전형이지 뭐. 명문대학교에 법학과를 나왔다는 김 씨. 학교의 간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답니다. 저거는 장부에 의한 거 이게 가능한 거냐 그랬더니 아 가능하대. 일부를 보냈어. 천만 원인가 얼마를 보냈어. 그래서 이제 작업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너무 자기 좋으니까 이거 놓치면 큰 기회를 놓치는 거라. 계속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4억 되죠 내가. 여기저기서 융통한 돈을 상환하기 위해 원금을 돌려달라고 한 정식 씨. 그런데 김 씨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 빼지 말라고 설득을 했답니다. 내역서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 날 뭐 5천을 줬는데 이게 뭐 수익률이 얼마 나서 이게 뭐 8천이 됐느니 어쩌니.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건 돈이 아니라 했잖아. 숫자 노름이지. 아. 나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돈이 돌아오는 내가 게 아니고. 돈을 빼달라고 했잖아. 네. 압박을 가했죠. 그러자 김 씨가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께 부탁드린 게 만약에 이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저 해주실 수 있을 돈이 있다면 아이고. 좀 해주시라고요. 그냥 거기에 넣었다가 제가 넣은 만큼 그대로 뺄게요. 돈을 더 넣어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없는 걸 지금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도움을 해도 안 되는 거를. 그래도 사장님이 저보다는 아 진짜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아우 죄송해요. 근데 사장님 진짜 하루만 참아주세요. 야 너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하냐? 아니에요. 그렇게 김 씨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만 남긴 채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어렵게 빌린 돈을 갚은 정식 씨. 그는 신용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자리에서 뭐 패 죽이고 싶지만 어차피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죄값 받아라. 그 누구보다 김 씨를 찾아내고 싶다는 박용성 씨. 부모님이 20여 년 동안 그녀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세 번의 사기를 당했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처음에 당하시고서도 두 번째 또 사기를 당하셨죠. 근데 세 번째 이제 사기를 당하셨는데 다 이제 계산해보니까 100억 좀 넘는. 건설업과 교육 사업을 병행하며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던 용상 씨의 부모님. 그들이 김 씨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다고 합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녀의 말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된 피해자들. 하지만 김 씨가 갑자기 교도소로 잡혀가는 바람에 원금조차 건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선물 옵션 투자를 한 게 맞고 투자금을 급하게 회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하니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고소를 해서 자기가 형을 사게 됐고 그 투자했던 금액이나 이런 정리들을 못하고 깜빵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돈도 못 갚아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옥중에서 서신 이런 걸 계속 이제 저희 부모한테 보낸 거예요. 김 씨가 쓴 편지 내용인데요. 자신은 억울하다,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현기를 마친 김 씨가 다시 용상 씨의 부모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그녀의 목적은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2차 때도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차 때 피해가 한 60억 정도 되니까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 큰 금액을 사실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수익을 내서 그 돈을, 원금을, 잃어버린 돈을 찾을 요량으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출소 후 나타난 김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20여억 원을 빌려준 노부부. 김 씨는 지불 각서까지 써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8년 설마 또 나타난 겁니까? 용산 씨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부모님 정말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 정말 죽겠어요. 막 잠도 못 자겠고 막 몇 천이라도 우선 좀 넣어주시고. 어? 내가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도했다고 그 말이에요. 한두 번은 몰라도 막 여러 차례 빌려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고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네요. 3천이나 5천만 원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결국 집요한 연락 끝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큰 피해를 입은 용성 씨의 부모님. 그들이 이렇게 당한 이유는 뭘까? 모의 투자대에 나갔는데 거기서 뭐 1등을 하고 자기가 무슨 벤처기업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선물 옵션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를 포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사근사근하게 접근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게 수익금이 붙고 있으니까 지금 돈을 찾지 말고 더 돈을 집어넣고 나중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기를 쳤기 때문에 이제 계속 피해 금액이 커졌던 거죠. 아이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피해 사실을 알고 김 씨를 추궁했지만 그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한 5-6억 되는데 그중에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은 다 대출받은 돈이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행사수술하는 거죠. 핵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떡해요. 지금 현재 수익 난 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뽑으려면 네. 어느 정도 관망이 필요하다. 이게 시장이요. 통상적이지가 못하다 보니까 네. 제가 거래했던 거에서 네. 인출하기 위해서 되게 힘든 거예요. 전혀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장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산 씨가 계속 의심을 하자 수익을 보여주겠다며 영상 통화까지 걸어온 김 씨. 그런데 우리한테 동영상으로 49억 있는 출금 가능 금액 있다고 했잖아. 그건 어디 갔어?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가짜였고요. 뭐라고? 위조한가? 위조라기보다 아 그럼 출금 가능 금액을 쓰신 거를 위조하신 거네요? 너 때문에 지금 부모님 건강이 말이 아니야 X나 진짜 너 인간도 아니야 너 소시오패스 X야 진짜 세기를 넘나들며 용상 씨의 부모님 돈을 갈취한 김 씨 미안하다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말도 없이 자신의 투자 실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하는 모의 투자든지 어떤 그 거래든지 해서 하는 걸 보고 한 달이라든지 두 달 있을 때 그때 말씀을 하시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4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듣는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근데 신뢰할 수 없어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셨으니까 기다려 주셨으니까 뭐야. 자녀들이 김 씨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후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용산 씨는 자료를 모아 고소를 진행했지만 김 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현실의 돈을 게임머니로 하고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이 자기한테 보내준 돈이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번 돈 아니니까 나는 진짜 뭐 투자자라고 생각하던 망상 속에 사는 사람인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피해자들은 꼭 김 씨를 찾아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조차 모르는 상황.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가 혹시 X씨 집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아. 그 사람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옮겨놓다가 경찰서에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야 되는 거지. 경찰서에도 왔었어요? 네, 그럼요. 검찰이랑 경찰은 언제 왔어요, 선생님? 작년에도 왔다 가고 올해도 왔다 가고 그랬어요. 직권 말소를 저기 주민센터에 가서 했거든. 네. 근데 직권 말소도 안 됐어. 그러니까 주도가 지금 안 주는 거고. 야. 김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녀에 대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 앞에 김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집사람 대학 동기고요. 가르치 학번이니까 10개월 됐죠. 그 남편도 알고 처음에 소개받았던 건 제가 90년도에 만났죠. 자금관리를 회사를 관리해주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다. 이러면서 얘기를 들었고 성공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정재상 씨 또한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은 수법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억 원. 이야 진짜 대단하네. 아이고.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만큼 충격이 컸던 재상 씨. 그는 김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사고가 나고 나서는 계속 피하기만 하고 완전히 잠재워버린 거죠. 제가 찾으러 다닌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평창도 같이 쫓아가고 그랬지만은 못 찾겠다는 거예요. 딸하고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찾아갔더니 정말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조그만 임대 아파트인가 그런데. 재성 씨가 전해준 단서를 토대로 김 씨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제작진. 아유 고생 많았네요. 네. 하지만 그녀가 숨어 있었다던 사찰에서도 라는 사람을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좀 숨어 계셨다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이름 모른다고. 마지막으로 지냈을 거라는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찾는 분이 여기 산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어떻게 그 사기꾼이잖아요? 잠깐 지켜 살았지. 저희도 찾고 있는데. 선생님도 피해보셨어요? 네. 네. 그냥 직접 그려줬는데요. 그 집세가 안 나고 관리자 담이고 도망갔어요.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진짜 어디로 숨은 겁니까? 30년 가까이 사기 행각을 이어온 김 씨. 계세요.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그녀의 도주를 돕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김 씨의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MBC 신화탐사대 정희수 PD라고 합니다. 어머니 관련해가지고. 과연 그녀의 딸은 엄마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저는 진짜 제가 만약에 엄마가 표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하면 제가 먼저 정말 경찰에 할 정도로 저는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저의 인생의 반 이상을 저는 시달렸어요. 몇 년도에 나가셨죠?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게? 21년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연락도 진짜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오히려 엄마와 평생 연을 끊고 살고 싶다고 말하는 김 씨의 딸. 그녀는 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핸드폰을 뭐 끄고 잘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르는 전화로 저한테 이제 전화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새벽마다 막 그렇게 맨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치는데 못 그만두는 이유가 이거 아니면 제가 먹고 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없고 저 혼자 다 해나가야 되니까. 아이고. 사실 김 씨가 두 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딸은 엄마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반성 없이 골방에 틀어박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 기계 잘 다루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항상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나는 진짜 엄마 한 번 더 하면 나 진짜 죽겠다. 쟤 진짜 이렇게까지 진짜 얘기했어요. 저 생각에는 그냥 엄마는 이런 할 능력이 없고 안 되는 사람인데 엄마가 무슨 정신병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저는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도박 중독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자 우연치 않게 했던 선물 투자가 나에게 어떤 큰 이득을 가져다 주면서 이게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김 씨의 딸은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륜이니까 딸이니까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런 이렇게 피해가 된 거는 저도 너무 죄송스럽죠, 당연히.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엄마 죽었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새 치혈로 본인의 딸은 물론 수백 명의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김 씨. 세기를 넘어선 아슬아슬한 사기 행각의 끝은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